인천본부세관은 수입 외래생물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 수입한 사탕수수 두꺼비, 악어, 아나콘다 등 173개체를 적발했습니다. 불법 반입된 생물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맹독성인 사탕수수 두꺼비가 16개체, 항아리 곰팡이병 매개체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100개체, 멸종위기종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 57개체 등입니다. 이번 집중검사는 국내 생태계 보존과 교란 방지를 위해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수검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불법 수입권은 전량 통관 보류 조치하고 앞으로도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 생물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